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선 미국이 발표될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과 현재 10년 미국 장기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 고점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PC 물가 지수에 따른 그런 금리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증시 역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PC 물가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4월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4월달 1분기를 마치고 4월달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실적이 1분기와 2분기 상반기 실적이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유틸리티, 기계와 조선업종인데요. 이런 업종들 위주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4월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초부터 시장을 이끌었었던 저 PBR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 배당락 이후에 이전과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밤에 발표될 예정이죠. PC 물가 지표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HD 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오일뱅크가 그동안에 약간은 실적이 둔화되면서 HD 현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올해부터는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계속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HD 현대도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자회사들, 특히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현대 지주사인 HD 현대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비상장과 상장 자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단순 합산했을 때 17조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5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의 자회사 중에 HD 현대 현대 마린 솔루션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4조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의 리레이팅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자회사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상장이 예정돼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